우리 시대의 진짜 어른을 만나는 시간, 더 구루, 우리 시대의 원로, 임윤선입니다. 저희가 오늘부터 소개해드릴 이분들과 함께라면 인생이란 수많은 난제를 풀 새로운 힌트를 만나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마지막 외부 강연에 나선 박승 총재. 투자, 증대와 의료자본에 대한 국내 자본의 역차별 해소를 위해서. 그건 아주 나쁜 사회예요. 저축은 부동산이다. 투자는 부동산이다. 부동산은 불패한다. 집값 때문에 난리를 피우는 건 이게 후진국에서 하는 일이거든요. 장기적으로 앞으로 한국의 집값은 개인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의 절충이 필요합니다. 나 혼자만 잘 살 수 있는 것이냐? 나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같이 살아야 합니다. 경제교사로 불리는 경제학자입니다. 그리고 대통령 경제수석비서관 역임하셨고요. 건설부 장관, 제22대 한국은행 총재를 역임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승 총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어쩜 그렇게 아직도 정정하신가요? 감사합니다. 아직 건강합니다. 건강한데 산책을 매일 즐겨하죠. 네. 그리고 실내 운동도 좀 하고 그렇습니다만 지나고 보니까 건강의 기본은 육체 건강이 아니라 정신 건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총재님, 예전에는 저희가 언론이나 인터뷰를 통해서 총재님 말씀을 종종 접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요즘에는 살짝 조금 뵌 지가 오래된 것 같습니다. 이유가 있으신지요? 참 우리 사회와 내가 거리가 꽤 많다. 내가 나가서 뭐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 사회 발전에 도움이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어디 나가는 걸 굉장히 지금은 주저합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들을수록 저희에게 더 큰 어른, 필요한 어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4차 산업혁명 등으로 인해서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하니까 진짜 어른, 진짜 구루에 대한 목마름이 강하더라고요. 염려 마시고 갖고 계신 보따리를 다 풀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굉장히 유복한 집에서 그래서 유학도 가시고 하셨나 보다 했더니 죄송합니다만은 흙수저 중에서도 또 흙수저셨다고요. 그랬어요. 예. 제가 그 자랄 때 소작농가에서 자랐어요. 그래서 중고등학교 다닐 때는 김제역에서 기차를 타고 익산시까지 14km, 왕복 14km를 이렇게 걸어서 매일 뛰다시피 학교를 다녔습니다. 근데 그때는 수업료를 또 못 내는 가난한 사람이 많으니까 시험 칠 때 교문에서 수업료 영수증 검사를 합니다. 그때 시험 못 치고 오면서 많은 걸 생각했어요. 왜 이게 누구 잘못이냐. 우리 부모 잘못이냐, 나의 잘못이냐. 그때 나는 이게 사회의 잘못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 나는 앞으로 이런 것이 없는 사회를 내가 만들겠다. 다시 말해, 제가요, 머리가 일찍 깬 것이 그런 데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여기서 내가 뭐 깨달음을 얻는. 이게 호가 청도이신데 네. 관련이 있다고요. 그래요. 내가 초등학교 때부터 쭉 이제 농사일은 다 했습니다. 농민들의 땀 냄새하고 펄펄 끓는 여름 물 속에 흙 냄새하고 푸른 벼 냄새하고 요 세 개가 합해가지고 그 냄새를
지금 80이 넘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푸를 청자 벼도 자 푸른벼 해서 그 냄새를 불러오도록 하기 위해서 청도라고 푸를 청 벼도 그렇게 지은 겁니다. 그런데 서울대 경제학과를 입학하셨어요. 예, 예, 예. 집에서 이제 농사를 지어서 그러면 서울대학에 한번 가보겠다. 그래서 정말 주경야독을 했습니다. 낮에는 주경야독을. 예, 예. 낮에는 뭐 논으로 밭으로 뛰어다니면서 농사일을 하고 저녁에는 이제 등잔불 켜놓고 그때는 전기도 없고 뭐 시계도 없고 라디오도 없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등잔불 켜놓고 공부하고 이제 그렇게 1년을 하다 보니까 내가 농사를 지니까 저축이 쌀 5가마가 됐어요. 그때 쌀 5가마면 서울대학 등록금을 한 학기 등록금 내는 입학 수석원은 되는 충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해 서울대학에 이제 시험 보러 온 거죠. 쌀 5가마니로 예, 학비를 예. 마련하셔서 서울대 경제학과를 오신 정말 전설 같은 이야기인데 서울대학에 입학 시험 치러 가는데 기차를 타고 가는데 저는 처음 서울을 가는 거죠. 어머님이 점심으로 고구마 5개를 싸주셨어요. 전차 넘어 있어 보니까 간판에 뭐 나사점, 복덕빵, 곰탕 뭐 이런 게 있어요. 저게 도대체 뭔가 궁금했어요. 진짜 곰탕이라는 건 곰고기를 파는 걸로 알았고 복덕빵은 무슨 떡집인 줄 알았어요. 아, 복덕빵인 줄 알았어요. 예, 예, 예. 대학을 다닐 때에도 2학기 등록금, 그러니까 9월 등록금은 쌀이 나오기 전이에요. 그래서 매년 곱빼기나 장리, 빚을 얻어서 이제 등록을 했는데 곱빼기라고 하는 것은 쌀 한 가마 얻으면 한두 달 뒤에 수확이 되어서 쌀 두 가마 주는 거고 장리라고 하는 것은 한 가마 반을 주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 빚 얻기가 그렇게 힘들었어요. 그때만 해도. 그게 이자군요. 예, 이자가 예, 그렇게 예. 비싼데도 네. 그렇게 어려워서. 그래서 저보고 흙수저라고 하면 맞죠. 그렇게 성장했으니까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일기를 쓰기 시작했어요. 총재님, 이거를 지물포에서 산 종이를 직접 다 잘라서 예, 그래서 꾸미신 거예요? 예, 여기 이제 실로 이렇게 전부 꾸며가지고 이렇게 해서 종이가 귀할 때니까요. 예, 그렇게 해서 예. 주경야독해서 서울로 시험 치러 와서 그 시험에 합격자 발표가 있는 날이 바로 이거 3월 15일이었어요. 오늘은 서울상대 합격자 발표가 있는 날이다.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으로 발표장으로 갔다. 오후 2시 반 어떤 분이 합격자 번호를 쓴 두루머리를 강당에 붙이기 시작한다. 오 하느님 1749년 제 번호를 나는 이렇게 기도하였다. 처음에 18번 그러니 1번부터 17번까지 모두 떨어진 것이다. 그리고 드디어 1700번 때 1704번 1726번 그리고 1749번 드디어 내 번호다. 나는 놀란 토끼처럼 뛰어나갔다. 그래도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잘못 본 것만 싶다. 그래서 서무과에 가서 확인해보니 내 이름이 틀림없었다. 쾌재 소원 성취했다. 나으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새로운 시작이 되는 날이다. 이 힘을 계속 밀고 가자. 20살 청년 박승의 그 초조함과 기쁨이 그대로 전달됩니다. 또요? 뭐 또 없어요? 네, 여기... 네. 네. 1960년 4월 19일, 오늘은 화요일, 일찍 학교에 나갔다. 모두들 강의실에 들어가지 않고 웅성거리더니
금세 스크럼을 짜고 데모에 나섰다. 나는 맨 앞줄에 서서 성동역과 종로를 달려서 광화문에 진을 쳤다. 시내는 모든 대학, 모든 시민들, 심지어 중고등학생들까지 모여서 인산인해가 되었다. 우리는 왜 여기 나와 있는가? 우리들 개개인의 이익을 위해서인가? 부패 정권 물러가라. 민주화 이룩하자. 다음으로 또 꼽아주신 것이 한국은행과의 인연을 또 총재님과의 삶에서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한국은행이 첫 직장이시죠? 그렇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게 됐는데 근데 제가 그 대학원에 갈 수 있나요? 아이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대학원은 갈 수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우선 당장 생활을 안정시키면서 내가 대학원 못 가더라도 경제학 공부를 계속 할 수 있는 그런 걸 이제 궁리를 했는데 하다 보니까 유일한 곳이 한국은행 조사부였습니다. 그런데 이 한국은행 재직 중에 미국 유학을 다녀오시게 됐습니다. 미국으로 한 번에 가는 비행기도 없을 때였는데 어떻게 미국 유학을 가시게 된 건지. 그게 참 미국 유학을 제가 가게 된 건 제 일생의 큰 하나의 갈림길이었습니다. 마침 한국은행 최초로 두 사람을 외국에 2년 동안 석사학위를 위해서 보내는 유학생 선발시험이 있었습니다. 물론 저희가 거기 응시했죠. 그때 안 갔으면 오늘은 제가 없었을 거예요. 여기서 정말 미스테리가요. 1972년 1월에 가셨는데 네. 2년 만에 석박사를 다 석권하고 오셨다고요?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예, 그게 공부하러 갈 때부터 이미 논문 제목도 정하고 무엇을 어떻게 쓸 것인가 하는 구상도 마치고 자료도 가지고 그러고 갔습니다. 가서 거기 학점 취득을 하면서 논문을 함께 쓰기 시작했어요. 그걸 병행해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필기시험에 합격하고 불과 3, 4개월 만에 논문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제 그래서 논문 쓰는 시간이 단축되었기 때문에 2년 만에 이제 학위를 마쳤는데 제가 지금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절대 이렇게 따라하지 말아라. 왜요? 저 지금 많은 분들한테 참고가 되겠는데요. 예, 한국은행에서 2년 동안 석사 학위를 하고 와라. 해서 준 2년에 저는 박사 학위를까지 하려고 한 게 이제 과욕이지요. 과욕인데 아무튼 2년 기한을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공부하는 것을 전쟁하듯 하는 겁니다. 그냥 수단 방법 불구하고 아무튼 그렇게 했는데 외국에 와서 유학하는 것은 공부뿐 아니라 그나 문화도 배우고 친구도 사귀고 여러 가지 이런 것을 종합해서 하는 거지. 그렇게 그냥 학점 따고 논문 쓰고 그냥 이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 정상이 아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은 비정상이니까 따라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게 영어는 어떻게 하셨어요? 가셔서 그때. 영어 엉망이죠. 그 처음에 강의 들을 때요. 영어를 잘 못 알아들으니까 그래서 그걸 갖다가 집에 가서 그게 독학해 가지고 그 논문을 갖다가 네. 읽어서 말하자면 혼자 공부해서 그걸 따라가느라고 해먹었죠. 그래 그 제가 그 손주들이나 뭐 이놈들한테 가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공부를 할 때 집중해서 하는 공부가 있고 그렇지 않은 공부가 있다. 이건 하늘과 땅 차이가 있다. 다시 말하면 전념하는, 집중하는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고 나니까 굉장히 그 진행 속도가 빨랐다. 그런 생각을 해요. 저는 그 고난이 없었으면 오늘의 박승희는 없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때마다 이 어려움은 한때 지나가는 허들이다. 말하자면 그 장애물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 다만 그 누구에게나 그게 있는데 이것을 이 어려움과 실패를 교훈과 깨달음의 재료로 삼는 능력
이것이 젊은이들에게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꿈에도 그리시던 학위를 따시고 교수가 되셨잖아요. 교수가 되시고 여러 가지 일을 하시다가 다시 처음에 한국은행 입사했던 그 첫 직장이었던 한국은행 총재로 돌아오셨습니다. 감회가 남다르셨을 것 같아요. 아, 물론이죠. 사실 그렇게 기쁠 수가 없었어요. 전공 분야의 공부하고 또 짧기는 하지만 정부에 들어가서 행정에 대한 제 경력, 경험 이런 거를 스스로 생각할 때 내가 하는 총재직은 잘해낼 수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기다리셨군요. 혹시 뭔가 좀 이렇게 어필하신 적은 없으세요? 한국은행 좀 가고 싶은데, 한국은행 가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물론 뭐 가고야 쉽죠. 그러나 저는 제가 김대중 대통령으로부터 그 임명장을 받을 때까지 그 양반을 개인적으로 만난 일은 한 번도 없습니다. 총재님께서 한국은행 총재로서 가장 잘해낼 인재라는 걸 알고서는 딱 임명이 되신 건데 정말 기쁘셨나 봐요. 그렇게 직원들한테 밥도 잘 사주셨다고요. 네. 그게요. 네. 정말 한국은행과 한국은행 직원들을 사랑했어요. 그게 나는 그 사랑을 담은 어떤 일하고 사랑을 담지 않은 일의 차이가 그렇게 크다는 걸 내가 체험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직장에 가서 어떤 자리에 있든 그 자리와 그 직원을 사랑해라. 사랑을 담고 일하는 경우와 사랑을 담지 않고 그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는 하늘과 땅 차이다. 총재 때도 보면 직원과 나의 관계가 상하 관계라기보다는 한 가족 같은 관계였어요. 그래서 내가 점심을 먹으러 이제 밖에 나가거나 거기 커피 마시러 가면 직원들 자주 만납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내가 밥도 사주고 내가 커피도 사주고 그랬죠. 이 총재님 말씀을 들으면은 정말 개천에서 용난다라는 말에 산 증인이십니다. 그런데 이 말이 이제 더 이상 개천에선 용이 안 난다라는 것이 어느 정도 현실이 돼버렸지 않습니까? 나는 가난하게 살더라도 내 자식들은 잘 배우고 부자가 될 수 있고 사회 지도층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있으면 그건 살만한 사회입니다. 맞습니다. 부는 세습되고 가난도 세습되고 그 가난한 사람은 대대로 가난하게 살아야 되는 사회는 노예 사회이고 별다름이 없는 겁니다. 그건 아주 나쁜 사회예요. 빈부에 관계없이 그 자식들은 잘 될 수 있다는 희망을 주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제일 중요한 것이 교육입니다. 저는 지금 생각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육을 사회화하자. 예. 다시 말하면 빈부에 관계없이 능력별로 교육을 다 받을 수 있도록 하자. 그러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적어도 중간계층 이하의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대학원까지의 등록금은 전부 국비로 하자. 지금 미국이나 유럽이나 선진국에서는요, 그 국가마다 여러 가지 정책의 차이는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가난한 사람도 전부 대학 교육까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뭐 여러 가지 방법은 다르지만은, 우리도 빨리 그 체제를 갖춰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야기를 조금 바꿔서 이제는 총재님께서 스스로 만드신 것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노태우 대통령 시절에 경제수석과 건설부 장관을 하셨는데 그때 지금도 종종 언론에 회자되는 주택 200만 호 건설 그 과제를 추진하셨지요. 당시 구상이 어땠는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그때 우리나라 1인당 소득이 약 4천 달러여서 이제 먹는 거 입는 것은 어느 정도 해결이 되고 이제 주거 문제가 이제 중심이 되는 그런 시대가 되었는데 그때 서울의 주택 보급률이 56%였어요.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시기였네요. 네. 그래서 200만 호를 건설하라는 이 어느 면에서는 특명을 내리셨네요. 컴파스로 25km를 이렇게 돌려 그려서 그 거리에 있는 지역에 신도시를 지어서 지하철로 그걸 연결해서 1시간 이내 출퇴근이 가능한 그런 구도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나왔군요. 신도시. 예, 일기 신도시를 예, 그것이 바로 일기 신도시예요. 예. 신도시의 면적이 1,500만 평이 됩니다. 33만 호의 집을 지어서 130만 명에게 집을 주겠다 하는 건데 실제로 33만 호가 다 공급이 됐나요? 그 초과했습니다. 초과했어요. 예, 3년 동안에 그걸 달성했어요. 3년 동안에 달성해서 5년 동안이든 뭐 200만 호를 초과했죠. 그래서 사실상 뒤에 가서도 이야기가 되겠지만은 이때 집값 폭등은 5대 신도시를 지음으로써 완전히 해결이 되어서 네. 91년부터 10년 동안 장기 안정시대가 시작됐던 겁니다. 일산 신도시의 입주가 시작됐습니다. 당시에도 주택 그 부동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서 뭐 밀란이란 표현까지 나올 정도였죠. 물론이죠. 밀란 수준이었고 이 신도시가 발표되자 온통 우리나라 정치 사회가 난장판이 되다시피 흔들렸습니다. 왜? 우선 반대 데모가요.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 경부 고속도로를 농기구를 운전하고 와서 거기 막고 데모하고 일산에서는 서울 오는 진입도로를 막고 데모하고 이게 그냥 매일 지속되는 그러면 경찰이 가서 그걸 막고 그러고 일산에서는 두 사람이나 자살자가 나오고 그 토지 수용 대상자들이 토지를 잃는다. 그렇죠. 그리고 네. 이제 국회에서는 여야가 모두 특히 야당이 들고 일어나서 내각 총사퇴해라, 장관 물러나라. 당장이 반대와 저항이 워낙 심하기 때문에 예, 그 당시 정부도 그렇고 제 생각도 그렇고 이걸 중단하거나 포기할 수는 없다. 절대 안 된다. 이건 밀고 가되 누군가는 희생양이 되어야 한다. 이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참 저도 되게 농민 출신에 참 가슴이 아팠죠. 그 농민들이 우리 어디로 가라고 그러느냐 할 때 참 가슴이 아프고 고통을 받고 이제 그 뒤 이제 그 건설을 했는데 지금 가서 보면요, 분당이나 일산이나 고층 아파트들이 그냥 줄을 서서 많은 사람들이 활보하고 그게 생활터전이 되어 있고 이제 오히려 그게 낡은 아파트가 돼서 재개발 리모델링을 이야기할 정도가 이렇게 되고 보니 야, 세월이란 이렇게 무서운 것이냐 사람의 힘이 이렇게 무서운 것이냐 하는 걸 내가 느낍니다. 거기에서 정말 모래 위에 지은 두바이를 보는 듯한 그렇습니다. 두바이 도시를 보는 듯한 예, 그때만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뭔가 기시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부동산 문제, 밀란이라는 표현이 들 정도로 민심이 들끓는 문제, 공급 부족이냐 아니냐라는 문제, 이 부동산 현재 현 상황의 부동산 문제 어떻게 보시나요? 어느 나라나 부동산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삶의 터전이고 하나는 자산 가치입니다. 투자 대상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사는 곳이라는 의미 이상으로 투자 수단, 이재 수단으로서 부동산이 자리매김해온 겁니다. 근데 오래전에 이미 선진국들은 다 거기서 손을 뗐고, 다시 말하면 부동산이 주거 수단이라는데 80-90% 그런 의미로 정착이 됐고, 한국이 현재 OECD 국가 중에서는 유일하게 부동산 불패국, 부동산 중심국, 부동산이 이재 수단인, 주 이재 수단인 나라로 지금까지 남아 있었던 겁니다. 이런 이유로 인해서 지난 50년 동안에 물가가 30배가 올랐는데 집값은 3,000배가 올랐습니다. 고소득 고생활국이 있고 고소득 저생활국이 있어요. 이걸 가르는 것이 부동산값입니다. 집값이 싼 나라는 소득이 올라갈수록 잘 살아집니다. 그러나 집값이, 정비례하죠. 예, 집값이 비싼 나라는 소득이 늘어도 집값이 갉아먹기 때문에 가난하게 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지 않으면 앞으로 한국은 고소득 저생활국으로 가고 있다. 지금도 그렇다. 지금도 집값 때문에 난리를 피우는 건 이게 후진국에서 하는 일이거든요. 현재 우리나라 주택의 60% 이상을 다주택자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 문화를 어떻게 바꾸느냐 하는 문제와 연관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공급과 동시에 종합부동산세를 정부에서 늘리는 건 잘하는 일입니다. 그건 필요하다. 보유세를 늘릴 필요가 있다. 예, 예. 그 흔히들 이 비싼 집을 가진 사람들이 왜 이렇게 종합부동산세를 높이 매기느냐 이렇게 불평을 하실 수 있는데, 다른 나라 경우 와 우리나라를 비하면 우리나라는 보유과세가 너무 낮다는 사실을 인정을 해야 된다. 선진국의 경우에는요, 부동산에 대한 보유과세가 재산세 플러스 교육세입니다. 선진국에 비해서는 약 한 30% 정도 우리가 내고 있다. 아직 멀었다. 선진국 따라가려면 아직 멀었다. 이런 걸 감안할 때 우리 시민의식을 발휘해서 비싼 집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조금 더 우리 사회를 배려해서 그걸 좀 양해를 하고 그걸 받아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장 많은 사람들이 느끼는 부분은, 아니 소득이 이미 없는 노인이고 내가 집 한 채 있는데 그거를 월세 내듯이 나라에 몇 백씩 내는 건 너무 부담이 된다라는 의미에서 첫 번째 좀 조세 저항이 있고, 이 부분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내가 은퇴해서 집 한 채, 소득은 없고 집 한 채 있는데 종부세 내라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건 맞습니다. 당연히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그건 우리나라 제도가 너무 빨리 바뀌기 때문입니다. 그런 경우에 한해서는 과도적으로, 가령 예를 들어서 뭐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동안 예외 조치를 두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걸 면제해 주거나 아주 가볍게 유예해 준다. 온 국민들이 지금 LH 사태 때문에 너무 분노했습니다. 5대 신도시라는 제 입장에서 이렇게 본다면 이건 오래전부터 매번 있은 일입니다. 이게 처음에만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 암행을 하고 가셨겠죠. 근데 그때도 참 별하별 불법, 부정, 불공정 행위가 다 많았어요. 근데 그게 제대로 노출이 안 됐던 겁니다. 이번에는 이제 그게 노출이 됐잖아요. 따라서 이번 기회에 이런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이번에 조치를 해야 할 거예요. 그런 점에 난 잘 됐다고 봅니다. 네. 차제에 그 뿌리를 뽑아야 되는데 특히 그 가운데서도 내부 정보를 유출했거나 내부 정보를 알고 투기를 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매우 엄중히 다스려서 다시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전화위복으로 되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OECD 국가 중에서 집값이 여전히 투자 수단이 거의 유일한 국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앞으로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제가 청와대 수석과 건설부 장관으로서 200만 호를 건설할 때 주택값이 폭등했습니다. 1987년, 88년 두 해 연거푸 연 경제성장률 12%의 고도 성장. 꿈의 숫자네요. 네. 12%. 예, 대호황이 왔고 올림픽이 열려서 여기에 기름을 부었죠. 이것은 200만 호 5개 신도시를 건설해서 이걸 잠재웠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집값이 폭등하기 시작한 것이 노무현 정부 때입니다. 2005년 말부터. 예, 이때는 왜 집값이 폭등했느냐 하면 중국 경제가 튀어올랐습니다. 중국 경제가 이제 중국 산업화가 본격적으로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전형적인 세계적 고성장 저물가 시대가 된 거예요. 이렇게 되고 보니까 물가가 안 오르니까 저금리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저금리에다가 유동성이 공급되니까 이 나라 저 나라 할 것 없이 전부 집 사는 데 모두 동원이 들어가서 집값이 세계적으로 폭등하기 시작했습니다. 금융 규제에서 그 말하자면 빚어도 집 사는 걸 못하게 하고 세금 무겁게 때리고 그런 온갖 조치를 그때 했던 겁니다. 네, 초과이익 환수하고. 네, 초과이익 환수하고. 그런데 이 부동산 투기가 한참 올라갈 때는요, 백약이 무효입니다. 그 바로 안 듣습니다. 적어도 이게 효과를 발휘하려면 적어도 한 2년, 1, 2년. 그래서 재임 중에는 극약 처방에 불구하고 주택가격 안정이 전혀 안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결국 노무현 정권이 실패한 정권으로 낙인 찍히고 그래서 정권이 이명박 대통령한테 넘어갔던 거예요. 그래서 이명박 정부 때 안정되고 그 뒤에 박근혜 정부 때는 오히려 집값이 떨어져서 했죠. 사라고들 했죠. 미분양의 사회 문제예요. 오히려 미분양이 쌓이고 막 집값이 떨어져서 경기가 침체하니까 경기 부양을 위해서 그 부동산 3법을 통과시키고 빚 얻어서 집 사라고 그래서 그 부동산 부양했죠. 부양 정책을 쓰지 않았습니까? 문재인 정부 하에서 주가 폭등이 또 일어난 거예요. 근데 이건 과거의 판박입니다. 다만 원인만 다를 뿐이에요. 원인은 코로나 사태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각국이 돈을 너나 할 것 없이 전부 제로금리를 하지 않았습니까? 심지어 우리나라까지도 제로금리를 했잖아요. 거기다 무제한으로 돈을 풀었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뭐 각종 지원금 등. 예, 네. 미국, 일본, 저 유럽, 한국 전부가 제로금리에 무한정으로 돈을 푸는. 이건 뭐 부동산 집값 상승은 뭐 뻔한 겁니다. 이것이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문제예요. 나 이 문제에 관해서 나의 중대한 예상을 이 자리에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 앞으로 한국의 집값은 하향 안정화한다. 슬슬 내리면서 안정화한다. 왜 그러느냐? 못 믿겠다. 그 이유를 말하라. 그냥 두 가지 이유를 이야기를 하겠어요. 첫째, 빠르면 내년, 늦어도 내후년에는 금리를 올릴 겁니다. 우리나라뿐이 아니에요. 미국도 페드가 연방준비은행이 23년부터 금리를 올리겠다고. 그러면 금리를 2 내지 3%로 올리고 퍼져 있는 유동성을 회수하면은 집값이 어떻게 되겠나.
올해부터 안정되어 있는 상태, 안정되는 집값이 내년, 내후년에 집값이 어떻게 될 거냐? 난 떨어질 걸로 봅니다. 두 번째. 금리. 네. 앞으로 10년 뒤에는 외국인까지 포함해서도 인구 감소가 본격화한다. 그렇게 되면은 앞으로 10년 뒤에는 집을 파는 사람은 많고 사는 사람은 적은, 태어나는 사람은 적고 죽는 사람이 많은 그런 상황에 대해서 현재 일본처럼 된다. 동경 주변에 있는 신도시가 있는데 이 신도시가 30% 이상이 빈집입니다. 거기 사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현재 일본의 주택 가격은 20년 전에 비해서 현재 마이너스 6%입니다. 장기 점진적인 하향 안정세로 들어섰는데 우리나라의 10년 뒤가 바로 그렇게 된다. 그렇게 될 것이다. 아, 앞으로는 부동산 불패란 말을 우리가 안 써도 될 것이다. 그리고 부동산이 이 이상 가장 좋은 저축수단, 투자수단이라고 볼 수 없는 시대가 앞으로 전개된다. 특히나 젊은이들은 부동산에 때문에 박탈감이 너무 심한 나머지 그럼 난 주식으로라도 돈 벌어야겠어 하면서 주식에 지금 돈이 엄청 몰리고 있거든요. 이 주식시장은 어떻게 보시나요? 이것도 끝나나요? 나는 젊은이들이 소위 동학개미 운동을 아주 크게 환영합니다. 아, 네. 선진국에서는요, 어려서부터 주식시장과 금융시장의 경험을 하면서 자랍니다. 그리고 보통 가정은 대부분이 주식시장과 관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증권시장의 주식에 대한 관심은 선진국 시민의 기본 소양이다. 막 이렇게 말할 정도로 일반화된 것이고. 중고등학교 때 배워야 되는군요. 그럼요. 그거 배워야 합니다. 총재님께서는 저희가 가장 많이 쓰는 그 5만 원권 지폐 그 도입을 처음 추진하셨죠. 그 화폐 개혁을 내가 하려고 하는 건 세 가지입니다. 네. 하나는 신권 발행입니다. 우리가 쓰는 지폐를 전부 바꾸는 거예요. 화폐 질이 위변조가 쉽게 되어 있어요. 나빠요. 그래서 위변조가 어렵게끔 각종 뭘 그 안에 넣어서 질을 높이는 거, 지질도 고급화하고 이 고액권 발행하겠다는 것이 두 번째고, 세 번째는 우리나라 화폐 가치가 너무 떨어져서 공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외국에서 100만 달러 월급이라면 그냥 100만 장자인데 한국에서 100만 원 월급쟁이라면 빈털털이란 말이에요. 밀리언이에요, 다들. 그만큼 우리나라 돈 가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돈 공을 세 개를 떼야겠다. 이걸 그게 최종 목표였군요. 예, 이것이 이른바 화폐 단위 변경입니다. 예. 흔히 리디노미네이션이라고 말합니다. 리디노미네이션. 아. 그리고 지금 대미 환율도 지금 1000대 1이 넘는데 말하자면 세 자릿수 이거는 사실은 이 OECD 국가로서는 좀 창피한 그런 면이 있는. 예. 그래서 이제 영세계를 떼자는 건데 여기에 반론이 대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인플레 우려입니다. 가령 1750원 하면 1환 75전이 되는데 그러면 그냥 대개 2환으로 올려버릴 거 아니냐. 그럼요. 이제 식당은 그렇죠. 인플레 우려가 이제 하나고 또 하나가 비용입니다. 그렇게 되면 컴퓨터 단말기를 다 고쳐야 돼요. 그게 국가적으로는 적은 비용이 아니거든요. 모든 회계 서류나 이런 걸 다 이제 고쳐야 하고. 물론 그러한 비용은 한편 새로운 수요를 불러일으켜서 경기 부양의 의미도 있습니다. 일부러 돈을 푸는데. 양면성이 있는데 아무튼 화폐 단위 변경은 제가 볼 때는 어느 때든지 꼭 해야 됩니다. 총재님 계속 말씀 중에 나눔, 공익 이런 말씀 많이 하셨는데요. 총재님께서는 그걸 말씀으로만 하신 게 아니라 정말 몸소 실천을 하신 게 기부를 놀라울 정도로 꾸준히 게다가 늘 거액을 하셨는데 제가 한번 읊어보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백석초 도서관에 건축비 5억 원을 기부하셨고 2018년도 김대중 평화센터에 3억 원, 2019년 모교인 1위 공고에 7억 원, 2020년 백석초교에 또 10억 원, 그리고 올해 모교인 서울대, 그리고 또 재직하셨던 중앙대에도 각각 1억 원씩 기부를 하셨는데 아니 어떻게 이렇게까지 전 재산을 다 기부를 하셨는지 심지어 자녀도 많고 손주도 많으신데 제가 어렵게 자라서 참 오늘 이 상태까지 왔는데 나는 이 사회에 대한 은혜, 부채 이것을 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내가 얼마 안 되지만 여기에 기부를 함으로써 내 부채를 일부 상환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부하거나 마음이 굉장히 좋습니다. 마음이 참 엔돌핀이 돌아요. 마음의 행복감을 느끼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기부하는 것은 첫째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나 혼자만 잘 살 수 있는 것이냐 나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같이 살아야 합니다. 자식에게는 절반만 주고 나머지 절반은 사회에 환원하자. 부모 노후를 자식이 책임지는 시대가 아닙니다. 이제 점점 사회가 책임집니다. 선진국으로 갈수록 그렇습니다. 총재님 절반은 사회에 기부하고 절반은 자식에게 주게 하자라고 했는데 볼 때 총재님은 절반 이상을 사회에 기부하신 것 같거든요. 이제 약간 자식들 입장에서는 아니 우리 아버지는 그럼 우리한테 절반이라도 아니, 좀 달라고. 아니 저는요. 네. 내가 너희들의 장래의 교육 혹은 교육비는 충분히 너가 할 수 있는 데까지 내가 뒷바라지 하겠다. 그러나 교육을 받은 다음에는 너가 되도록 자수 자립해서 나가라. 그리고 지금 내가 이남 삼녀 다섯 자식이지만 누구도 거기에 이의를 달지 않고 흔쾌히 그걸 받아들이고. 백석초등학교는 그건 한때는 600명의 학생이 있었던 곳인데 그 제가 돕기 시작할 때는 학생이 없어가지고 폐교 6위에 있었어요. 그리고 저밖에는 도울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거기 뭐 돈 한 푼 낼 사람이 없고 그래서 제가 그 학교를 돕기 시작한 것이고 이번에 10억 원도 이제 거기에 주었는데 그것은 현금으로 준 게 아니고 하나은행의 신탁 계정에 들어서 신탁 자금으로 준 겁니다. 그냥 거기 마음대로 못해요. 이 신탁 자금은 연이 3%로 영원히 지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매년 10억에서 3%니까 3천만 원 네. 정도 돈이 이제 학교에 가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그 학교가요. 물론 제 힘만으로 된 건 아니지만 네. 그 뒤에 이게 되살아나가지고 도시에서 학생들이 밀려와서 지금 자리가 모자라서 수용을 다 못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교육청에서 학생을 다 수용을 못하니 더 지하적에 따라서 6개 학급을 신축공사를 올해부터 합니다. 그래서 새로 교사를 짓고 있어서 저는 무엇보다도 그걸 보람을 느끼고 그럽니다. 그래서 올해 제가 그 뭐 모교와 중앙대에 조금씩 낸 거는 거기는 원래는 뭐 저 아니라도 도울 사람이 많아서 안 도우려고 했는데 그러고 나서 보니까 조금 여유가 좀 거기 죽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못하고 1억씩만 이번에 낸 거여서 이제 앞으로는 더 못합니다. 아니 네 정말. 아 그런데도 1억의 정도 여유가 있더라면 다른 분들은 뭐 남은 게 많으신가 보다 했는데 보니까 기본적으로 생활비를 많이 쓰시는 스타일이 아니세요. 지금 양복 죄송합니다만 이거 몇 년 된 양복? 이거요. 이거 예. 옛날에 입은 건데 예.
출근하실 때 그 36개월 할부. 아마 아무튼 10년은 넘었어요. 10년은 넘은. 그리고 아직도 제가 직접 운전을 하고 차를 운전하고 다니고. 차종을 여쭤봐도 될까요? 아반떼인데 이 적은 차가 운전이 좋고 나이 들어 보니까 운전이 좋고 그리고 주차하기가 좋아요. 그래서 집사람 차를 이제 타고 다니는데 몇 년 전에 국가 원로회의 위원이라고 그래서 40여 명을 초청한 일이 있어요. 그때 보니까 직접 운전하고 온 사람은 저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있는 직원들이 좀 그리고 검소한 생활한다는 것은 그 맞고요. 그 네. 전 비싼 호텔 음식을 안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설렁탕, 짜장면 그런 걸 좋아하는 그러다 보니까 젊었을 때는 집사람이 맨날 짜장면, 설렁탕만 사주냐고 컴플레인한 때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동화가 됐는지 뭐 어쨌든 지금 매일 그렇게. 어른의 권위라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보게 됩니다. 오늘 박승 총재님의 온화하고 겸손한 모습에서 진정한 권위란 이런 것이 아닐까 했습니다. 우리 시대의 진짜 어른을 만날 수 있어서 정말 기뻤고요. 큰 위로가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총재님 오래오래 건강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견 있는 경제 채널 SBS 비즈.